3월 2일 저희 학교는 마침내 개강을 하여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모든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되면서 휑했던 작년과 달리 캠퍼스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활기가 넘치지 못했던 작년에 비해 많은 학우분들이 캠퍼스에 오고 가며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실시되지 못했던 새내기 환영회와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끊겼던 선후배 간의 교류가 다시 시작된 듯 하였습니다. 이번 개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라진 예전의 활기 넘치던 캠퍼스의 모습을 다시 되찾으면서 더욱 뜻깊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강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대면 행사들이 전면 대면 수업으로 새롭게 시작된 학기에 활기를 더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비대면이랑 대면을 합쳐서 할 때는 비대면 수업도 있고 대면 수업도 있어서 헷갈렸었는데 전면 대면으로 바뀌니까 뭐 항상 학교를 와야 하는 귀찮음은 있지만 그래도 더 편해지고 재밌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번 주에 개강했을 때는 사람이 많아서 되게 놀랐는데 그래도 정말 학교 다니는 기분이 나서 재밌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학우분들 모두 활기 넘치는 캠퍼스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연수 기자였습니다. 2023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 무브에서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이틀간 개강행사 무효일을 시행하였습니다. 무효일이란 프로젝트 네임 나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학우님들께 한 달에 한 번 색다른 대면 행사로 찾아가는 총학생회 무브의 공약입니다. 2023년 1학기 재학생 중 총 학생회비 1만 원 납부자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강 후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작성 후 뽑기를 통해 스타벅스 텀블러, 코코도르 디퓨저, CJ 기프트 카드, 캔들, 젤리 등 다양한 상품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개강 후 첫 대면 행사로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면 행사 개최로 학우분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해내가길 소망합니다. MBS 뉴스 이유진 기자였습니다. 개강을 하고 활기찬 대면 학교 생활의 시작을 알리듯 3월 21일 화요일부터 3월 23일 목요일까지 동아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합관 앞에서 동아리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총동아리 연합회에서는 팜플렛과 솜사탕을 증정하며 학우들의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다양한 동아리를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전면 대면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 더욱 즐겁게 동아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체험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푸드트럭과 상상 유니브의 처방전으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제 완전한 대면으로 바뀌게 돼서 원래 전통인 공간 앞으로 옮기게 하게 돼서 저희로서는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전통을 다시 살리게 지가 들어서 감회가 남다르고 대면을 맞이한 만큼 동아리가 부흥기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가 굉장히 일생생활에 큰 역할을 하지만 생각보다 학교에서 동아리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신입고원을 맞이하는 것도 동아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학기별로 동아리 박람회를 진행함으로써 동아리 박람회에 새로운 구원들을 모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또 이런 동아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좀 동아리의 새로운 활력소를 가져오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동아리를 활동하면 정말 즐겁거든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정말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는데 저와 같이 많은 학우분들께서 이런 즐거움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장점은 우선 학교에 오면 이제 1교시부터 뭐 9교시까지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쉼터 같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동아리원 간의 그런 화합과 통합이 굉장히 잘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소통이 원활한 그런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저희의 그 춤 실력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무대에서 이제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MGX 화이팅! 동아리에 들어오면 일단 다양한 과의 선후배들이 많아가지고 친목도 다질 수 있고 인맥도 많이 넓힐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테니스가 운동이 되게 많이 뛰어다녀서 많이 운동이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체력도 기를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은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선후배분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학교 적응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활발하게 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새내기 분들이 오셔서 잊지 못할 대학교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동아리를 많이 돌아볼 수 있고 약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박람회 뿐만 아니라 약간 이것보다 더 크게 개최돼서 약간 현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약간 폐지됐던 것들이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이승하 기자입니다.